돈이 되고 싶은 아이. 돈 운보가 돈만 밝혀요. 깜빡 잊고 지우개를 안 갖고 온 날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글씨를 따라 쓰다가 틀리게 적었지 뭐예요. 글씨를 똑바로 잘 쓰면 선생님이 공책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쿡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그 도장을 50번 받으면 선생님이 동화책 한 권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나는 눈치를 살피다 운보에게 말했어요. 운보야, 지우개 좀 빌려줄래? 정말 상냥하게 윗입술이 토르르 말릴 정도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윗니 두 개, 아랫니 한 개가 빠져서 웃으면 내 약점이 다 드러나는데도요. 운보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얼마 줄 건데? 빌리는 값을 줘야지. 나는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린 채 운보를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나는 머뭇거리다 가방을 뒤져보았어요. 혹시 지우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우개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돈이 있어도 돈 주고 지우개를 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마침 운보 연필심이 뚝 부러졌어요. 손에 힘을 너무 주고 쓰더니 그거 참 고소하지 뭐예요. 순간 얼마 전에 산 연필깎이가 생각났어요. 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거 빌려줄게. 여기다 연필 깎아. 지우개랑 잠깐 바꿔 쓰자. 운보 눈이 반짝 빛났어요. 운보는 연필 깎이에 연필을 돌돌 돌리더니 뾰족하게 깎인 연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 있죠? 연필 깎이 얼마 주고 샀니? 나한테 팔아라. 또 돈 이야기. 나는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연필 깎이는 비싸.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팔아. 아휴, 정말 걱정돼요. 이러다가 나도 운보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면 어쩌죠? 운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툴툴거렸어요. 그깟 고물딱지 연필 깎이 안 산다. 칠판에 글씨를 쓰던 선생님이 뒤돌아서더니 매운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누가 이렇게 떠들지? 그때 운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세지가 자꾸 지우개 빌려달래요. 아휴, 이럴 수가. 난 운보를 향해 눈을 흘렸어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세지야, 다음부턴 지우개를 꼭 챙기렴. 오늘은 떠든벌로 참 잘했어요 도장 안 찍어준다. 아, 정말 실망이에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운보가 고소하다는 듯이 나를 향해 혓바닥을 날름거렸어요. 돈밖에 모르는 돈 운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